요즘 휴가철 보도뉴스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시말의 보도뉴스 베스트 3는 계속됩니다. 이리 오느라 실수가 더욱 재미를 더하는 리얼 공무원들의 아마추어 리포터의 향연 출두 저작거리 박지영 조여정 주무관이 출연합니다. 경기도 중심정책 지역 앞에 모든 것 임진의 골목대장 양평 물맑은 시장의 전통시장 매니저 박수영 사무국장이 출연합니다. 스피디한 진행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김성 경기 뉴스쇼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자체 B급 뉴스의 최고봉 태평 꿀상대 박은서입니다. 밤의 오사 축구다. 네, 요즘 장마의 휴가철이죠. 휴가를 안 가는 남자가 한 분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첫 번째 소식은 유시마로의 유진상 주무관입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상 주무관님 휴가 안 가시죠? 아니요, 가요. 아, 가요? 가요. 아니, 다른 사람 다 가가지고 오늘도 네. 이규도 휴가 가고 뭐 다 네. 휴가 가서 할 사람이 없어요. 네. 태평고상대. 아니, 근데 우리 유진상 주무관이 안 가가지고 오늘 다른 프로에도 계속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땜빵 전문인가요? 네. 아무튼 오늘도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 스피드 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3위는요? 네, 경기 강원 문화재청 DMZ, 이거 저기, 그 공동 추진한다. 어.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뭐냐, DMZ를 네. 세계 유산으로 이제 그 문화재청하고 경기도하고 어디죠 또? 강원도가 이제 같이 하는 건데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나중에 또 뭐, 혹시 언제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또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요즘 뭐 뜨는 거 있잖아요. 네네. 트래킹. 아. 여기 세계적인 트래킹 코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를. 네. 그리고 자연적으로 보존할 가치도 있고. 아. 그 상징이죠. 그렇죠. 마지막 분단의 상징. 아니, 실제로 땅도 되게 넓습니다. 아, 엄청 넓죠. 네. 그러니까 그 땅이 고스란히 뭐 태초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태초까지는 아니고. 아니고요. 네. 자, 네. 잡아봐. 올 상반기 결산에서 가장 많은 인기 정책이 그 청년 기본소득. 네. 이게 제일 많이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랬던 거거든요. 네네. 아, 잡아봐라는 거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그 운영하는 일자리 플랫폼입니다. 구글에. 네. 어, 이게 쳐보면요. 베이직 인컴. 코리아가 뜬다고 합니다. 네. 이게 원래 서구 열강에서부터 시작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아시아, 대한민국, 그 중에 경기도. 와, 코리아가 뜬다는 거는 이미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단 처음입니다. 대망의 1위는요? 네, 대망의 1위, 매니큐어. 이게 좀 많이들 바르잖아요, 매니큐어. 아, 손에 바르는 네, 거요? 네, 네. 네네. 이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11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그래도 인체에 어느 정도 해가 안 갈 정도로 좀 안전하다. 아하. 이게, 좀, 이게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애들이 맨날 발라요. 그렇죠. 수성 매니큐어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바르는데 네. 이게 여기서 저기 그 뭐냐 프탈레이드 네. 프탈레이드 이거를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게 네네.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아하. 위험합니다. 많이 바르다고요. 아, 근데 어쨌든 안전하다 했는데 네. 아예 검출이 안 된 건 아니고 아하. 조금은 검출됐다. 근데 유통 화장품 안전 기준 안전 관리 기준하고 네.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에는 네. 적합하다. 뭐 매니큐어도 네. 좋지만은 뭐 옛날 거 있잖아요. 뭐 봉숭아물 같은 거 이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봉숭아물들은 얼마나 이뻐요. 아, 그렇죠. 네. 자연적인. 네. 아무튼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니 네, 다행입니다. 아, 앞으로도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네, 책임지고 네, 관리해 주셨으면 그, 바랍니다. 열심히 조사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뉴스 주간 베스트 3의 휴가 안 가는 남자 유진상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한 진행 김성 경기 뉴스쇼. 다음은 장안의 화제죠. 그 리얼 공무원들의 이 리포팅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더욱 재밌는 출두 저작거리.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사교육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차장가는 배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지원하고 도민 강사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내고 있는데요. 소식에는 지난번에 데이트를 쳤던 또 빠져정 박지용 주무관입니다. 치매와 자폐 등 치료 목적의 치유 똑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평꿀성대 속식궁 박지영입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모여 공부하는 대안학교에 반가운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독서 인성교육을 해주는 도민강사 윤미섭 씨입니다. 평소 다양한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독서를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들을 도민 강사로 양성해 지역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경기도에 찾아가는 배움 교실. 올해는 기초 복중 학습과 코딩, 문화예술, 인성, 함양, 세계 시민 교육 등 5개 분야에 942명의 강사를 양성. 이 중 4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도민 강사들은 도내 작은 도서관과 지역 아동센터 등 300여 곳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4만 4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학습 지원 신청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행복배움실로 하면 됩니다. 태평꿀성대 소식군 박지영이었습니다. 네. 아, 박지영 주무관님. 네. 아니 지금 혹시 베트남에 계세요? 아닙니다. 아, 어디? 거기 어디예요? 한국인데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또박또박해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 네? 촬영하시고 바로 베트남으로 튀셨어요? 어? 베트남이 아니고 하와이로 튀었는데. 하와이 태평꿀성대가 낳은 또빠조정 신문팀 박지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복인 지난 12일 국내 동물권 단체 등과 함께 개 식용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낸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인 킴 베이싱어가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등 도가 벌인 개 도살업소 폐쇄 조치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찾아주셨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동물 보호에 공감하면서 강요나 비난보다는 존중과 노력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전 방송팀 비타민이셨던 조효정 주무관이십니다. 국제동물권단체인 LCA 대표와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인 킴 베이싱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등 도내 불법 개 도살업계에 대한 조사와 철거에 대한 감사 인사 차원입니다. 초복인 12일 오늘 국내 동물권 단체 등과 함께 개 식용 반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관련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동물 보호를 위해 권장과 존중으로 같이 노력하자 화답하며 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평화로운 지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통시장에 있는 개 도살업소 등 집중 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동물 학대 등의 불법 행위를 처벌한 바 있습니다. 태평꿀성대 소식군 조효정이었습니다. 아, 조효정 중원님. 조효정 중원님. 네. 어이, 안 속네. 네. 네. 아니, 전 방송팀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 30분 전에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하느라 좀 예, 준비를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전에 방송팀이셨다고 그랬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하고? 스튜디오 굉장히 좋아졌고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MC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하나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네. 정말 이 정말 양심의 근거에서 진짜 공무의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정말 듣던 대로 최고의 인재시네요. 네. 자, 이상 전 방송팀이었던 태평꿀성대 소식군 비타민 조효정 주무관이었습니다. 스피디 양신의 갬성 경기 뉴스쇼. 네, 다음 코너는 화제 코너죠.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골목 대장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임진의 골목 대장.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정책 개발 지원 단장님이시죠. 꽃미남 임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골목 상권의 매니저님들을 만났잖아요. 오늘은 전통시장의 지킴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시장 매니저분들입니다. 양평 물맑은 시장에 박수형 매니저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으세요. 좀 푸셔도. 네, 좀 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니저님께서 시장 매니저시잖아요. 네.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컴퓨터 활용이나 어떤 공모 사업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데 좀 서투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말벗도 대드리고 친구가 대드리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뭐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꽤 많을 것 같은데 뭐 몇 네.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어쩔 때 제일 가장 난처하세요? 아, 난처할 때요? 네. 저희 양평 물맑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일장하고 상점가하고 같이 모여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점포 앞에서 운영을 하시는 5일장 상인분들과의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자리 싸움. 네, 자리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싸웠다가 친해지면은 더 돈독해지잖아요. 이제 오히려 싸웠던 분들이 지금은 더 이렇게 불러서 뭐 떡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평군에도 양평통보? 네, 양평통보가 지역 있습니다. 앞에. 네, 네. 요즘 어때요? 아, 그거 한마디로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정말? 네, 정말 대박입니다. 네, 네. 특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할인 가맹점을 가입을 하셨어요. 추가 할인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기존 정책 발행 10%의 인센티브 말고 네네. 점포분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할인 점포액 5%, 뭐 3%, 5%에 가입을 하세요. 아, 그래서 보통 뭐 5만 원 한 달에 최고인데 네. 제가 어플리케이션 열어서 보면은 뭐 추가 인센티브 혜택이 뭐 8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저희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 좋아하겠네요. 상인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요즘 너무 좋아하세요. 같은 경우에는 좀 7월이잖아요. 네. 이제 휴가를 앞두고 있고 날씨도 더워지면 워낙 소상공인 영역 쪽에 장사가 잘 안 돼요. 어찌됐든 지역 앞에 양평통보가 있어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힘든 부분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리니까 네, 너무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우리 양평시장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 하나 들어도 네, 말씀하십시오. 아직 끝난 건 아닌가요? 네, 네. 지역마다 시장 매니저들이 있는데 네. 그 매니저들이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되신다면 그런 매니저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교류의 장을 좀 열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보통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가까운 데서 듣고 특히나 뭐 양평통보가 대박이라는 단어까지 듣게 되니 참 개인적으로도 뿌듯한데요. 더 이제 임진의 골목대장이 좀 더 현장에 더 가까이 친숙하게 다가가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도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평꿀성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오도르 레트커라는 미국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계속 길을 감으로써 내가 가야 할 곳을 발견한다. 우리 경기도 민선 7기가 주어진 길로 도민을 위해 1년을 쉼없이 달려와 보니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는 정의로움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꿀성대 대변실 박원사였습니다.